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제 본체 조립해서 충전 드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. 이 드릴 척을 꽉 조여주시면은 자 이제 제품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.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 충전드릴 있죠? 이런 충전드릴을 이제 그라인더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라인더 아댑터라는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.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요. 저도 사용하면서 아, 이 제품은 쓸만한 제품이 못 되는데 너무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, 뭐 절단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샌딩할 때 가볍게 쓰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런데 오늘은 이 충전드릴을 진짜 제대로 그라인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컷센더라는 제품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제품을 직접 사용을 해보고 이제 성능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밑에다가 일단 제가 이 컷센더라는 제품 박스를 뜯어갖고 전체 구성품들을 이렇게 쭉 풀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. 사실 이렇게 처음 쫙 풀어놓으면은 저도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부위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만 설명드리고 바로 이제 조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빨간색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컷센더의 본체예요. 충전 드릴이 이렇게 돌리는 힘을 회전력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본체가 되겠고요. 그리고 이 본체에다 장착하는 손잡이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사용하실 수 이렇게 원형 샌딩 날하고 이렇게 커팅 날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날들을 고정할 수 있는 휠 와샤랑 휠 너트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바로 옆쪽에 충전 드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본체가 되겠고요. 그리고 안전 커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브라켓이랑 이 본체랑 좀 더 강력하게 떨어지지 말라고 꽉 잡아주는 벨크로 테이프로 되어 있는 밴드가 하나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날을 교체할 때 사용하는 이 렌치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여드려도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충전 드릴을 잡아주는 이 브라켓, 이 브라켓에다가 이 본체 있거든요. 이 본체를 이렇게 끼워주세요. 보면 안에 이렇게 자석이 있어갖고 딱 붙거든요. 네, 딱 끼워서 자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본체 아래쪽에 보면은 요 빨갛게 틈이 하나 살짝 나 있는 부분 보이시죠? 자 여기에다가 이 벨크로 테이프 밴드를 자 이렇게 글씨가 위로 가게 해서 요 틈에다가 쏙 이렇게 넣어주세요. 쭉 당겨서 여기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도 비슷한 틈이 나 있거든요. 틈에다가 밴드를 끼워서 안 떨어지게 꽉 당겨서 벨크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무슨 짓을 해도 이 본체가 이 브라켓에서 안 떨어지게 잘 부착이 완료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안전 커버 있죠? 안전 커버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자,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나사를 조여서 이 안전 커버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전커버 그 붙였던데 반대쪽 보시면은 여기 나사산이 있거든요. 이 나사산에다가 손잡이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은 네,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제 본체 조립해서 준비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. 자 이제 이 조립이 완료된 본체에다가 충전 드릴을 끼워주시면 되거든요. 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충전 드릴 배터리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. 아 그리고 이제 결합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충전 드릴을 사용하실 때 충전 드릴 사이드가 이렇게 평평한 네, 이런 제품들만 여기다 끼워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이 동그란 경우가 많잖아요. 일반 충전 드릴도 아래쪽이 동그란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이 브라켓을 고정해주는 나사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나사를 충분히 풀어주세요. 충분히 풀어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브라켓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충전 드릴을 배터리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달린 볼트들을 조여서 플레이트 부분이 충전 드릴 배터리를 꽉 물어줄 수 있게 간단하게 조여줍니다. 자 이렇게 이 양쪽 거를 잘 충분히 조여주셨으면은 자, 이 부분에 볼트도 충분히 간단하게 조여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아래쪽 이제 배터리 잡아준 부분에서 위에 상부 본체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도 볼트가 있거든요. 자, 이 볼트를 풀어주시면은 여기 길이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풀어주신 상태에서 자, 이 높이 조절을 하셔서 은색 축이 충전 드릴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잘 들어갔으면은 자, 여기 아까 전에 풀어줬던 이 볼트 두 개 있죠? 볼트 두 개를 꽉 조여서 안 움직이게 고정을 잘 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이 드릴 척을 꽉 조여주시면은
자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쓰시고 싶은 날을 이제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5인치 날에 맞게 돼 있어요. 안전 커버 자체가 5인치 날 사이즈에 맞게 나와 있거든요. 뭐 물론 4인치를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5인치 날에 맞게 안전 커버가 사이즈가 맞게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보통 이제 4인치짜리나 5인치짜리 샌딩 날이나 절단석이나 아니면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건데 이제 멀티 커팅 날이거든요. 이런 거 보시면은 가운데 이 구멍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구멍이 대부분 15mm나 16mm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휠 와자가 이제 16mm 용으로 들어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 15mm짜리 커팅 날인데 15mm짜리 끼우면은 이게 잘 안 끼워지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날을 돌아가면서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실 거면은 이제 16mm, 15mm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 휠 와셔는 따로 구매를 해두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앞쪽은 15mm, 뒤쪽은 16mm 이렇게 겸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. 저도 오늘 이제 편의상 기존에 들어있던 휠 와셔는 빼고 제가 따로 준비한 이 휠 와셔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고정은 휠 와셔를 먼저 이렇게 끼워주시고 나서 멀티 커팅 날을 잘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휠 너트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건데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라인더랑 날 교체하거나 끼우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이거를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은 제품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실내라서 좀 테스트를 해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잠깐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번 직접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잠깐 실외에 나왔고요. 컷센터에다가는 제가 이제 멀티 커팅날을 지금 껴놓은 상태고요. 이 멀티 커팅날은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목재 뭐 이런 거 이렇게 자를 때 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작동을 하실 때는 자, 이제 나사를 조이는 방향으로 있죠. 나사를 조이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고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. 그리고 나사를 반대 방향으로 푸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안 돌게 돼 있으니까요. 요것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충전 드릴을 설정을 하실 때 여기 보면은 이제 1단이랑 2단 조절이 되거든요. 1단이랑 2단 조절되는데 2단으로 해야지 회전수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2단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요. 그리고 드릴 회전하는 그 강도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 숫자 써있는 데 말고 이렇게 드릴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사용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.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라인더 아답터 요 제품의 경우에는 뭐 일단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건데 또 단점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좀 약간 속도가 느린 제품이 8000rpm 정도가 나오고요. 그리고 좀 속도가 빠른 거는 12000rpm 정도가 나오거든요. 회전 속도가 일반적인 드릴에 비해서 훨씬 빠른 편이에요. 근데 제가 지금 갖고 나온 드릴 같은 경우에는 20V짜리 충전 드릴인데 일반적인 20V짜리 충전 드릴이 평균적으로 한 2000rpm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라인더 대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이 제품은 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부속 있죠. 이 부속에서 회전하는 속도를 약 3.5배 이상 증폭을 시켜준다고 합니다. 실험을 해본 결과로는 2000rpm짜리 충전 드릴을 꽂아서 여기에서 이제 증폭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7200rpm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. 뭐 물론 여전히 뭐 일반적인 그라인더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일반적인 절단 작업하기에는 충분한 속도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이제 먼저 나무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나무는 잘라봤고요. 제가 좀 알루미늄 레일 같은 거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이제 알루미늄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알루미늄 레일 바로 잘라보도록 할게요. 예, 이렇게 목재하고 알루미늄까지는 잘라봤는데 이제 잘 잘리는 것 같고요. 자, 이제 절단석으로 교체를 해서 좀 철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날을 교체할 건데 교체하기 전에 요거 중립으로 놔서 안 움직이게 잘 설정을 해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필러트를 풀어서 날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돌리면 이렇게 그냥 뱅글뱅글 돌아요. 자, 이거를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준 상태에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. 자 이제 절단석을 끼워줄 건데 절단석은 이 가운데가 이제 16파이짜리라서 휠 와셔를 돌린 다음에 끼워주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이 철로 돼 있는 판넬 기둥인데요. 이제 뭐 마땅히 뭐 철이나 스텐이나 뭔가 자를 만한 거 있으면 가져오려고 했는데 마땅히 자를 만한 게 없어서 저희 그 판넬 기둥 제품 가져왔고요. 이걸로 한번 철이 잘 잘리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
예,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목재하고 알루미늄이랑 철까지 한번 직접 잘라봤는데요. 회전 속도가 한 7200rpm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라인더보다는 아주 조금 회전 속도가 낮기는 한데, 그래도 뭐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절단하는 것들이 뭐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샌딩 날 끼워갖고 이제 연마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연마할 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. 그라인더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알아봐야 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뭐 디월트라든가 마키다나 뭐 이런 메이커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라인더 제품에 배터리까지 끼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하면은 보통 20만 원대가 가볍게 넘어가요. 그런데 요 제품은 이제 물론 충전 드릴이 있다는 가정하에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요 이제 컷샌더만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한 7만 원대 정도면은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저렴하게 이제 그라인더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만약에 배터리가 포함이 안 된 그라인더 베어툴 제품 있죠. 이제 베어툴 제품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메이커 제품의 경우에는 보통 한 10만 원대 중반 정도 하거든요. 한 15만 원 내외. 그거랑 비교해도 가격이 한 반 정도로 저렴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, 굳이 뭐 싼 제품을 찾자면은 이제 중국산으로 나오는 좀 싸구려 좀 베어툴 제품이 있는데, 그런 호환 베어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이제 이 컷샌더랑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긴 하거든요.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국산 베어툴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실지, 아니면은 뭐 요 제품은 국산이니까 국산 제품으로 요걸 구매해서 사용하실지는 여러분들이 뭐 사용성이나 뭐 편리성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그라인더 아답터 있죠? 제가 영상 찍으면서 되게 무서웠었는데 요 제품 사용하면서는 굉장히 뭐 무서운 것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전한 느낌으로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, 그라인더 이제 베어툴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 제품 충분히 사용하는데 메리트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예,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